오늘 일정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세계은행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도 잘 지켜보면서 올해 경제 성장과 내년도의 또 흐름들에 대해서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의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장 혼조 마감됐습니다. 어제 우리장도 혼조 마감이었던 가운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오늘 장은 어떨까요?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전망해 주시죠. 아, 오늘 저는 보합으로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보합 예상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의 저항감은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3,250포인트 돌파를 했지만 이 선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거 말씀해 주시죠. 예, 앵커님 말씀이 좀 저는 동의하고요. 일단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좀 상당히 좋았죠. 그 전거래일 대비해서 12.04포인트를 좀 오르면서 3,250선을 좀 넘어가는 모습. 결국 이제 이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10일에 3,249.30을 좀 뛰어넘은 건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좀 조기 테이퍼링 우려를 좀 자극시킬 정도로 좀 가파른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았고 또 연준의 통화정책의 전환이 빨라지지 않을 거란 인식이 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은 좀 이를 좀 호재로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로 지금 어제 오전장 좀 약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좀 매수 규모를 좀 확대를 하면서 오히려 좀 상승폭을 좀 확대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좀 불안정한 것 중에 하나가 좀 결국 수급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일변도로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기관의 매수세는 좀 일정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시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업종 차별화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철강, 항공, 시멘트 같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이제 어제는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 여기에 금융주와 함께 소비 관련주도 살짝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어떤 압력 완화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관련의 어떤 종목들의 하락을 좀 부추긴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IT 서비스 등 성장주로 불렸던 섹터에서 살짝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지수의 체감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보합으로서 좀 증시를 마감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운송장비 같은 경우는 또 기관 쪽에서 7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과 수급 불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원전 전선주 굉장히 급등하면서 어제 또 랠리를 펼쳤는데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18일이죠. 이제 FOMC까지 연준 의원들의 통화정책에 관한 이제 발언을 할 수 없는 이른바 좀 블랙아웃 기간이 좀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좀 변동성이 크면서도 좀 박스권을 그리는 좀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섹터를 중심으로 한 좀 성장주의 변동을 좀 반등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상당수 업종이 좀 수익률이라든지 뭐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좀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죠. 이제 시장 수익률이 좀 미치지 못하는 좀 상대적 부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IT 가전, IT 하드웨어 등 같은 주요 IT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IT 주의 어떤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스피의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 설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IT 업종들의 수익률 회복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좀 주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시동이 좀 걸리면서 성장주에 대한 좀 관심을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메이저 수급인 기관과 외인의 어떤 수급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지수의 움직임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